그 또 보도 못한 역대급 필리버스터의 시도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진행된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도, 한국경제의 활력 증대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애당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도리마저 자유한국당은 저버렸습니다. 또한 정치에서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중상 모략의 정치가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자유한국당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 형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도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당리당략과 정쟁의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권모술수의 정치가 아닌 한 정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정계특위 표결 당시에 저는 법안 처리의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통보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워크숍을 다 보장한 후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최소한의 신의를 유지한 채 정계특위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공정과 협상의 정치를 향한 최소한의 싹을 남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타협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씨앗을 우리가 국회에 묻어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